안녕하세요. 박랩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드셀을 이용해 추력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추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울로 측정하는 방법과 로드셀을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울로 측정하는 방법. 저울로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울 위에 로켓을 올려놓고 저울의 값을 읽으면 됩니다. 저는 이 PVC 파이프 로켓 같은 경우 추력이 크지 않으니 10kg까지 측정되는 전자저울을 사용할 건데요. 처음 저울에 올려놓으면 엔진 무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0점 조정 버튼을 눌러주거나 계산할 때 초기 무게를 빼놓고 하셔도 됩니다. 간혹 사람 체중계로 측정하시면 200kg까지 측정되니 저울 바늘이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0kg 정도까지 되는 저울을 사용하시면 더 세부적인 값을 알 수 있겠죠? 고정 방법. 많은 분들이 추력 테스트를 할 때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넘어져서 아찔한 장면을 종종 보긴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축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상부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추력 테스트를 할 때 지지대가 없으면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쓰러집니다. 따라서 지지대에 로켓을 넣어주면 쓰러질 일은 없을 겁니다. 축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게 하여 누르면 무게가 뜹니다. 이런 과정도 힘드신 분들은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고정하신 뒤에 저울에 올려놓고 0점만 맞춰도 되겠습니다. 저는 저울이 작아서 잘 맞지는 않네요.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할 경우 추력 그래프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요. 순식간에 연소가 되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관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은 있으니까 동영상 촬영을 한 상태로 연소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저울에 올려놓고 손으로 촬영하면 값을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울의 값이 보이게 삼각대나 벽돌 같은 걸로 카메라를 잘 고정시켜놓고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3, 2, 1, Ignition. 이게 왜... 이게 챔버는 멀쩡합니다만 본드질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아쉽지만 무게가 변하는 장면을 놓쳤습니다. 어쨌든 녹화된 장면을 비디오 편집기를 이용해 열어줍니다. 엑셀을 이용해 0.1초나 0.01초 단위로 한 프레임씩 넘기면서 기록해줍니다. 근데 확실히 저울도 반응이 느려 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삽입, 차트, 분산형 차트를 선택해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저울의 단위가 그람이기 때문에 1000을 나눠주고 9.81을 곱해줘서 뉴턴 단위로 바꿔줍니다. 좀 노가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서 로드셀을 이용한 테스트 방법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로드셀과 아두이노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로드셀이란 무게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것을 활용해 로드셀 바가 구부러진 만큼 저항이 변하는 원리로 측정합니다. 저항이 달라지면 전압을 흘려줬을 때 되돌아오는 전압이 달라 아두이노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로드셀 바는 보통 이렇게 한쪽은 고정시키고 한쪽에 힘을 주는 외팔보 형태입니다. 이때 그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HX711이라는 앰플을 같이 사용해줘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두이노, HX711 앰프 모듈, 로드셀을 준비합니다. 먼저 아두이노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아두이노 우노, 나노, 미니 모두 성능이 비슷하니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빵판으로 불리는 이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기 쉬운 나노를 선호합니다. 다음은 HX711 보드입니다. 로드셀 센서 사용 시 항상 따라다니는 녀석인데 측정된 값을 뻥튀기 해주는 앰프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드셀을 준비해줍니다. 로드셀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형도 있고 막대형도 있습니다. 다만 막대형의 경우 설치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축대칭인 로켓의 경우 원형이 편할 수도 있으나 저렴한 가격대를 찾기 힘듭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고정의 경우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하셔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D 프린터로 지지대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로드셀의 한계 중량. 로드셀마다 한계 중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로켓의 예상 추력이 50kg라면 50kg보다 더 큰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로드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추력이 10kg이 넘지 않아 10kg짜리를 사용했습니다. 로켓의 예상 추력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연료 무게에 따른 대략적인 추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KNSB 400g으로 만들었던 로켓은 추력이 50에서 60kg 정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kg 힘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초교나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인데 kg 힘이라고 읽습니다. 원래 무게의 뜻은 질량과 중력과 속도의 곱씨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있으니 50kg이나 50kg 힘이나 동일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턴으로 환산하면 1kg 힘은 1kg 곱하기 9.81m/s 제곱을 해서 9.81N이 됩니다. 그러니 50에서 60kg 힘이면 대략 10을 곱한 500에서 600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50g을 사용했을 때는 10kg 힘도 안 나왔으니 본인 연료량에 맞게 10에서 50kg 사이 로드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두이노와 로드셀 연결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로드셀은 사전식이 대부분입니다. 로드셀 구매 페이지에 어떤 선이 무엇인지 보통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셀의 검정색, 빨간색 선은 마이너스, 그라운드, 그리고 플러스, 5V입니다. 그 다음 흰색, 초록색 같은 경우는 HX711이 A+, A-에 연결시키고 이때 값이 이상하게 나오면 둘이 교차 연결시켜줍니다. B+, B-는 비워둡니다. 다음 HX711에서 아두이노로 가는 길목은 그라운드, VCC, DT, SCK가 있고 다음과 같이 연결해줍니다.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VCC는 아두이노의 5V, DT는 아두이노 디지털 5번 핀, SCK는 아두이노 디지털 4번 핀. 코드는 영상 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입력하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코드에서 HX711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다운 방법은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에 들어가셔서 HX711을 검색하시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툴창에 시리얼 모니터와 시리얼 플로터가 있습니다. 시리얼 플로터는 시간에 따른 값들을 볼 수 있어 바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로 보면 값이 뜨고 간단하게 엑셀로 옮겨놓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띄운 상태로 추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시리얼 모니터 값을 긁어 엑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엑셀상에서 데이터 탭, 텍스트 나누기, 문자로 나눠주시면 시간과 데이터가 나눠집니다. 그 후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중량이 없을 때 0g으로 너무 맞추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드상에서 0점을 맞춰도 되고 측정 후에 엑셀로 만들어도 됩니다. 시간의 경우 현재 데이터와 절대값으로 참조된 초기값을 빼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그래프를 삽입하면 추력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보정을 하면 다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쉽죠?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 철저히 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